안녕하세요. 이문학 스다의 조상렬입니다. 경기도 그 광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광릉수목원 이렇게 하는데 그 수목원 근처에 광릉이 있어요. 이 광릉은 조선의 일곱 번째 왕인 세조와 세조의 빈정의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정의왕후는 조선의 여걸로서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 분이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바꾼 그러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세종의 두째 아들인 수양대군의 혼척감을 간택하고 있었는데 그 임무를 맡은 상공을 우리는 감찰각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감찰각시가 파평윤씨 그 윤번의 집에 찾아와서 그 윤번의 큰 딸과 선을 보게 됐는데 아니 그 자리에 갑자기 막내 딸이 갑자기 그냥 거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당돌한 그런 언행이었던 것이죠. 깜짝 놀랜 그 소녀의 어머니가 "아, 네가 웬일이냐? 너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멀었으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감찰 각씨가 "아, 잠깐만요. 내가 그 아이의 그 얼굴을 보니 기상이 범상치가 않소. 내가 저 아이의 사주와 관상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겠소." 해 가지고 딱 보더니 "아니, 언니가 아니라 그 소녀로서 낙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돌한 그 소녀의 그 행동이 결국은 수양대군의 부인이 돼서, 어, 역사를 바꾸는데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어,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권력을 잡고 서로 그냥 왕자들 간에 그냥 막 서로 힘겨루기가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안평대군 있잖아요. 안평대군파, 수양대군파. 그래서 이제 이 수양대군이, 어, 그한 명의 등과 어울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건데 이 난을 갖다가 우리는 개유정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개유정난을 일으키기 전날 밤에 서로 그냥 오물증을막 우유부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니 정인왕후가 갑옷을 긁어 나와고 수양대군한테 탁 받쳐서 입혀주면서 등을 떠미는 거예요. 어? 오물증을 하지 말고 결단을 하서, 어? 어 실행을 하십시오 하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무슨 큰 일을 할때에 가족이 그냥 항상 이 눈에 밟혀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그정의왕후의 결단을 위해서 이러한 수양대군은 개우정란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결국은 왕에 올랐으니 바로 이분이 세조가 되고 또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가 됐던 것이죠. 응, 세조가 죽고 나서 또 인다 하시 이제 후계자를 갖다 하셨는데 역시 세조의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둘째 아들인 애종입니다. 근데 애종이 또 병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종이 또 죽고 나자 결국은 또 왕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대신들의 주청에 의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최대 결정권을 누가 있냐면은 왕실의 큰 어른인 정의왕후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정의왕후는 자산대군. 곧 성종을 지목한 거예요. 근데 이 자상대군이 막내였고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애종의 아들도 아니었고, 애종의 형, 다시 보면 미리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던 자 도원군이라고 있었거든요. 도원대군. 거기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큰 아들이 또 얼산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형익을 두고 막내인 또 자상군, 곧이 사람이 성종을 지목했던 이유는 또, 당시에 한 명의 등등과 원로 대신들과 함께 또이 정권을 유지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선택을 했던 이유이죠. 그리고 이 성종이 나이가 1 3살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직접 통치를 할수 없어서 성종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어,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어, 결국은 조선 왕실의 최초로 있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조선이나 고려 때 여자가 왕이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신라 때만 선덕, 징덕, 진성 여왕, 세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 여자가 최고의 권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렴청정이었는데 그 수렴청정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정의왕후였고 훗날 정의왕후는 성종이 19살 돼서 결국은 성인에 이제 가까워지자 결국은 과감하게 수렴을 거두는 철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철렴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하튼 조선의 용성기, 가장 최고 용성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세종에서 성종기라고 되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11살 때 평범한 집안의 소녀로서 그 당돌하고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러한 언행으로서 왕실에 왕비가 되고 나중에 수렴청정도 하고 최고의 어리됐던 정의왕후는 66세에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여년간 조선의 역사를 걸머졌던 철의 여인으로서 또는 조선 의역걸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광릉에 세조와 함께 묻혀 있는 정의왕후 조선의 철의 여인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